낙원의 대지 아트레이아는 피에 굶주린 용족의 제물이 되었고 그 고통의 신음은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아이유는 하이데바에게 권능을 부여하였고 더불어 열두 주신을 내려보내 용족을 저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주신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용족과의 전쟁은 천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 주신 이스라펠은 화평을 가장하여 용족을 일시에 섬멸할 계획을 제안하였고 그에 동의한 하이데바는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화평의 날이 되자 하이데바는 결계를 내리고 용족을 맞이하였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순간 하이데바의 결연한 눈빛을 시작으로 거대한 함성과 함께 아트레이아의 천병력이 용족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용제 프레기온의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였고 결국 아트레이아는 대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파국적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하이데바는 아트레이아가 소멸될 순간이 오자 스스로 온몸을 던져 다시 결계를 만들었다. 모든 힘이 소진된 하이데바가 소멸되려던 순간 시엘이 나타나 하이데바의 권능을 정지된 시간 속에 봉인시켰다. 하이데바요, 바이올의 운명은 이제 그대에게 달려있습니다.